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거는 노란 콩입니다. 백태라고도 하고요. 매주콩이라고도 하는데요. 오늘 이걸로 노란 콩고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사 시루떡에 올라가는 콩고물. 자, 이대로 몇 번만 씻어서 불리진 않습니다.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찌겠습니다. 자, 지금 한 15분 정도 쪘습니다. 그래서 불을 끄겠습니다. 꺼내서 한 개 드셔보시면 이제 비린 맛이 안 날 거예요. 바구니 같은 데 있으면 구워서요. 식히면서 살짝 좀 말려주세요. 이거를 분쇄기에 돌려야 되거든요. 근데 조금 말려서 돌리겠습니다.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좋아요. 여기 작은 선풍기가 있습니다. 선풍기 틀어서 말려놓겠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말렸는데요. 간은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. 1kg에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소금 조금 하고요. 이렇게 뉴스가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분쇄기에다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입자는 이렇게 보시고 가르시면 돼요. 단맛이 부족하면 이렇게 뉴수가나 더 넣으시면 돼요. 단맛 나게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. 소금은 조금 더 넣고 조금만 더 돌리겠습니다. 모터는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이거를 한 번에 못하고 저는 한 네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. 이게 모터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요. 좀 쉬겠습니다. 좀 쉬었다가 한 2분 쉬었다 돌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모터가 뜨거워져 있거든요. 설탕은 믹서기에 넣어서 돌리시면 이 콩이 좀 찐덕거려서 갈아지기가 힘들고요. 만약에 설탕을 쓰실 거면 이렇게 콩 다 갈아놓고 여기다가 섞어서 떡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. 갈 때는 소금과 뉴스가가 좋습니다. 뉴스가 사용하기 싫으시면 여기다가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인절미 고물 아닙니다. 제사떡 시루떡에 쓰는 그 고물입니다. 다 됐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 놓겠습니다. 쓸 만큼 수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요. 그 냉동실에 뭐 마늘 냄새 이런 거 안 배이도록 잘 하셔야 돼요. 떡고물의 냄새 배이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제 좋기는 이렇게 밀봉을 해서 다시 그 밀폐통에 한 번 더 넣어서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런 통에 한 번 더 밀폐해서 넣으시는 게 냄새가 덜 배이고 좋습니다. 이렇게 냉동실 보관했다가 떡 드시고 싶을 때마다 이제 덜어서 떡을 만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